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과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특별히 구분하자면 고별설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25절과 마지막 38절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고 또 사랑으로 섬겼고 여러 번 만났는데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더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38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또 다시 이제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과 끝이 다 더는 바울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고별 설교라고 우리가 특별히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본다고 한다면은요, 뭐가 중요해질까요? 작별 인사. 작별 인사가 중요하고 또 유언과도 같은 권면이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별은 슬픈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은 너무나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별이라면은요, 작별 인사를 하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인지 몰랐어 하는 이 서운함과 아쉬움,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 그래도 추억이 될 수 있죠. 근데 요즘 우리는 많은 현대인들은 이별을 잊고 살아요. 그냥 헤어질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잊고 삽니다. 무의식적으로든 고의적으로든 죽음을 잊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볼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과 한계를 인식하고 살면 이별을 준비할 수 있고 이별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전달한 후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갈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면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예루살렘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경고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다의 순교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별할 수 있겠구나. 이별의 순간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별한다고 했을 때 중요해지는 것 첫 번째는 나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만날 때 나에 대한 것은 바울에 대한 것이 첫 번째가 그건데 사명입니다. 나에 대한 것은 내가 사명을 다 잘 감당했나.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생을 말하면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후회가 남지 않게 잘 관계를 맺었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깨끗하다. 내가 깨끗하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게 어떤 의미죠? 결백하다는 의미죠. 책임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거나 잘못 받아들여서 멸망하게 될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27절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나 안 했나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나, 뭐 성실히 가르쳤나, 빠뜨림 없이 가르쳤나, 아니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싫어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내가 피하지 않았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가족, 친구, 지인,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나,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고 예수님을 전해보았나, 또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나,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사랑했나,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하루하루 세상만 바라보며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살기가 쉬워요.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고 이별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이 또 깨끗하다고 고백하는 게 한 가지가 또 있는데 33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 선교했습니다. 천막치는 일을 하면서 버는 돈으로 또 생활도 하고 복음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도움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35절에 나와 있는 건데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것은 바울 스스로에게도 중요했고 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는 건데요.
사역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잘 전했나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는 삶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요, 이제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려고 이제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왔어요.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정말로 양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기를 배불리려는 사사로운 욕심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꾼이냐 참된 목자냐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 핵심 원리는 뭐냐면 주는 삶이었냐 받는 삶이었냐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내가 받기 위해 사역하나 주기 위해 사역하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제 받기 위해 사역한다고 한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주는 사역을 할 수 있을 때에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자가 아닌 우리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인생 살면서 사람들을 사귈 때 주기 위해 사귀었느냐 받기 위해 사귀었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느냐 사랑하며 살았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야기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나와 너의 관계에서 너에 대한 거죠.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믿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질문에는 자립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사명이 중요했다면 두 번째는 자립이 중요해요. 내가 떠나요. 이제 바울이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못 보는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28절부터 말합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첫 번째로 삼가라.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왜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동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첫 번째로 삼갈 것을 말씀하거든. 절제할 것. 이들이 과도하게 나서서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삼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30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때문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탁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복을 탐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항상 주며 사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권면으로 에베소 교회가 자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어요. 자녀든 성도든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계속 해주고 싶죠. 내가 계속 보살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립하게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 나쁜 엄마예요. 라미란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아들이 아주 똑똑해서 검사가 됐는데 불의의 사고로
17세의 진행을 갖게 되고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 그랬더니 어떻게든 내가 떠나면 이 아이가 혼자서는 못 살아갈 것을 알아서 정말 혹독하게 재활훈련을 시킵니다. 그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가고 또 언젠가는 떠난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해주면 되지. 내가 해주면 되지.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별을 우리가 앞둘 때의 중요해지는 것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별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또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영원히 이별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는지 정말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바르게 세워줬는지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들을 소망하면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의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밤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본 이들이 있습니다. 수해를 입고 정말로 또 생명을 잃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금 삶을 재건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탐욕하며 낭비했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좀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둘째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깨달아 그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솔하시는 우리 노용준 목사님, 이도 전사님과 모든 우리 교사들 위해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표교회를 늘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